안녕하십니까.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많은 드러머들이 궁금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더블 스트로크의 효과적인 연습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코스모스 악기의 영상에서 제가 오른손으로 8번 치고 4번 치고 이런 식으로 손목을 단련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더블 스트로크를 잠깐 다루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강조했던 뒤타의 액센트, 더블 스트로크는 한 손으로 2번씩 치는 거죠. R, R, L, L. 그런데 발음을 제가 지금 R, R, L, L 이라고 했죠. 이 액센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뉘앙스를. 그래서 첫 음을 던져주고 그 다음 음을 잡아준다. 그래서 뒤타를 훨씬 더 세게 연주한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좀 의도적으로 세게 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왼손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감을 잡으시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느리게 먼저 뭐 보여드리면 이렇게 치면 이제 좀 감이 잡히죠. 아, 첫 음이 탁 맞고 뛰어오르고 남은 두 번째 음을 잡아준다라는 감이 생깁니다. 그 다음부터는 너무 느리게 연습하시면 안 좋아요. 오히려 너무 느리게만 하면 감만 계속 잡고 빨라지는 법을 못 익힙니다. 모든 연습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빠른 템포에서는 어느 일정 템포 이상이 되면 사용하는 근육이 달라져요. 느린 템포에서는 탄탄탄탄 해서 이런 식으로 팔 전체를 써서 연주를 하지만 빠를 때는 팔보다는 조금 더 손목 위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메트로놈 한번 틀고 메트로놈을 80에 틀 거예요. 80이란 템포가 참 애매한 템포거든요. 왜냐하면 느리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은 애매한 템포. 그래서 80에서 4 연음으로 틀고 16분음표로 틀고요.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확연하게 단딴돈돈 단딴돈돈으로 뒤타의 액센트를 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뒤타의 액센트를 주는데 메트로놈 80이라는 참 애매한 템포에서 그 연주를 하고 있죠. 저 애매한 템포에서 연습을 저는 굉장히 많이 중요시합니다. 제가 90에 놓고 한번 해볼 건데요. 연주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감을 완전히 잡은 상태에서는 이 80에서부터 점점 올리면서 약 120 정도까지 연습을 많이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빨라져요. 120이란 템포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 있지만 지금 90 정도에서 감을 잡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120에서는 조금 더 빨리빨리 던지고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여야겠구나 라는 정도의 생각만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120에 한번 놔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셨겠지만 빨라도 따까라따 따까따따 이런 식으로 조금 뒤타가 크죠? 다시 들려드릴게요. 시작! 그러면 이렇게 빨라졌을 때 고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타의 액센트를 줄 수 있는 이 감을 잡았을 때 빨리 쳐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뒤타의 액센트, 이게 정말 핵심이고 마냥 느린 템포에서만 연습하지 마라. 느린 템포에서는 감을 잡는 시간이다. 아, 감을 잡았다면 그때부터는 조금 템포를 올려서 80 또는 70 이런 식으로 너무 느리지 않은 템포에서 연습을 하시면서 점점 높여라. 말도 안 되게 계속 높이기보다는 메트로놈 120 정도까지 해서 120에서 난 뒤타에다 액센트를 줄 수 있는 어떤 능숙함이 생겼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그냥 빨리 치면 더블 스트로크이 고르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더블 스트로크를 빨리 하고 쉬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막 던지는 연습을 하시다 보니까 소리가 어떻게 되죠? 들려드릴게요. 이런 식의 소리가 나게 되죠. 앞타의 액센트가 있어서 힘이 실리지 않고 고른 소리가 나지 않는. 근데 제가 앞타의 힘을 싣고 연주를 하다가 뒤타에 싣고 연주해 볼게요.
하여튼 훨씬 고른 소리가 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블 스트로크 그냥 연주를 하셔도 고른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블 스트로크의 오늘 핵심 뒤타 액센트 그리고 느리지 않은 템포에서 꾸준히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럼 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